크리스피 대표 이주영입니다.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. 그게 진짜 둥그림 잡는 목표들에도 그거를 정확하게 여기다 걸어놓고 하는 거라. 그럼 그걸 누구한테 팔 것인가? 그 사람은 누구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 사람들이 뭐하고 뭐에 열광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. 적어도 그것만 알아도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죠. 그거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자꾸 만들면서 살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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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보면 결국 그냥 만들다만 네이버처럼 나오는 거죠. 좋은 글 쓰는 사람은 짧게 써라. 수사를 빼라. 요즘에는 무조건 어설프더라도 빨리 런칭해서 빨리 되나 안 되나 파악한 다음에 되면 유지해서 세게 나가고 안 되면 빨리 버리고 이런 수 있는 그 결단력이 기획력의 어떤 첫걸음이 아닐까. 무슨 일이시든 마케팅이나 광고 쪽을 먼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.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시장 분석, 고객 분석이에요. 내가 이거를 만들었을 때 먹힐지 안 먹힐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시장에 있는지 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그러면은 거기서 잘 된 거 거기서 잘 된 거 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거기 외에 잘 된 것들을 봐야 돼요.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그래야지만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. 여기 있는 것들 보고 중고 마켓 할 건데 번개장터, 당근 마켓 이런 것만 보면은 그냥 아류예요. 그것만 나와.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평소에 매일 들어가지만 분석하지 않았던 앱스토어를 한 번 더 분석해본다든지 그러면 더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. 훨씬 더 윗그레이드의 개발자들이나 디자이너들이 기획하고 디자인한 그런 것들의 UI, UX를 좀 공부를 하시면 본인도 기준이 좀 높아지실 거고 오히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 없었던 뭔가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